중복은 하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두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 과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2차는 거의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인데 사무소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종을 인생활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면적 기준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보면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는 중개사무소 할 수 없죠. 이게 건축법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금융업소 ATM기 이런 것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소도 금융주 은행 같은 것도 이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2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3번 밑에 보면은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다섯 개를 정리해놨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중사무소를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은행으로 말하면.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가 있다면,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종로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보면 별표 세 번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근데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우리 암기 프린트 4번 까만 별표 맨 밑에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둘 다라는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별표에 보면 중개보수가 있는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주택인 경우. 물론 상가는 시도조례가 아니라 뭐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만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고 그 외에는 모두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물론 지도감독은 둘 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오히려 1번 답보다는 다른 거 2번부터 5번이 더 중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풀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본 지문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에 있는 거는 자주 봤던 것 중에서 헷갈리는 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책임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보면 제출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정리해 놨는데 그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 등록 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오히려 틀린 것보다는 2번부터 5번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고용인.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 즉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직원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직원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1번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죠. 자격증을 취득한, 물론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용인이 되고 나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소속공인회사가 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이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고용인이라고 하면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모두 다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1번은 X라고요. 만약에 소속공인회사 될 사람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2번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예, 모든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업무상 행위입니다. 2번에 3번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소속공인회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사본 한부를 등록관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예, 이게 맞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제출, 미제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물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죠. 개인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 4번입니다. 3번 사무소 명칭과 표시 광고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임대문의 이런 거 플랜카드 걸러가지고 그 상가에다가 셔터 내려놓고 걸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즉 컨설팅 업자 등이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4번도 같은 말이네요. 교육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 하에서는 아니되고요. 1번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교육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교육공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에 있는 것처럼 교육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번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광고할 때는 약간의 입법의 불비이기는 한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시합니다. 분사무소에서 광고하더라도 대표자 성명을 표기합니다. 다른 거 분사무소 간판도 할 때는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죠. 그런데 표시 광고할 때는 대표자 성명을 표시합니다. 광고할 때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된 5개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 세모가 뭐냐면 발품 부동산입니다.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즉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인데 아직까지 이 3번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출제위원들이 발견한다면 출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지금 개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함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닙니다. 그래도 위반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자격증 딴 사람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녀도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뭐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격증을 땄다면 비록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업은 안 했다 하더라도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새겨 다니는 것은 위반이겠죠. 자격증만 땄으면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는 건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3번의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 2항 시행령 2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간혹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3번, 4번을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2항 시행령 22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대항령 및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에 관한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대항력은 딱 법에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사하고 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긴다라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쟁 생길 게 없죠. 그래서 조정 대상이 아니고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생긴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거는 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2번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적어놨을 뿐이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5문제 정도 출제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물론 4문제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위 개수형 문제 몇 개인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4문제 출제됐고요. 평균 2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옳은 것인데 기억.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예,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 또는 그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매매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니언은 개업 공개사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 공개사가 개입되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개업 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뭡니까? 개업 공개사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즉 중개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 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된다 했는데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물론 지금 아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30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30일로 개정된 것은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나온다면 60일이 답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은 볼 필요 없는데 아마 이게 60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이미 30일로 바뀌어 있는데 출제할 이유가 없죠. 자, 어쨌든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입니다. 또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즉 신고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출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제출은 단독으로 제출해도 되고 공동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누가 제출해야 되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다는 건 아무나 제출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2017년도까지는 반드시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그럼 같이 가면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들키면 큰일 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니만 빼버렸더라고요. 단독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을. 예, 이제는 제출은 단독으로 해도 되고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디귿 틀렸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리얼 맞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미음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즉시가 지체 없이로 2017년도에 모두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모두 즉시였는데 모두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럼 즉시와 지체 없이가 다르니까 바뀐 거죠. 개정이 된 거죠. 즉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즉시인데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즉시가 더 빠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시는 무조건 즉시입니다. 이유 없이 이유 이하 불문하고. 근데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모두 즉시였는데 신고 필증 교부도 즉시해서 지체 없이 그다음에 정정 신청, 뭐 해제 신고, 변경 신고 했을 때 처리도 전부 다 즉시해서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이 3번입니다. 기억하고 리얼 두 개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정정신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주지사 종목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은 리얼 토지 지목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14번에 있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물론 정정 변경신고는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는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어쨌든 토지의 지목은 정정 가능합니다.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안 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수인을 자꾸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등기 전매로 악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안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거래 가격도 정정이 안 됩니다.
거래 가격이 증정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고 처벌하려고 하니까 아 잘못 적었네요 고칠게요 정정할게요 해버리면 처벌 못하겠죠. 그래서 거래 가격도 정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도 정정이 안 됩니다. 이게 옛날에 그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된다고 돼 있죠.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종류라고 안 돼 있었고 부동산의 종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부동산의 종류하고 건축물의 종류가 뭐가 차이 나냐 물으니까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국토부 직원한테 물어도 명확하게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 어쨌든 결론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그 국토부 이야기는 토지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것은 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하지만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된다. 지목은 정정 가능합니다. 지목은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은 주지사 종목 목이 지목입니다. 지목 정정 가능합니다. 계약의 조건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조건 기한 이거는 변경은 가능한데 정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 잘못된 거 번지수를 바꿔버리면 딴 부동산이 되니까 정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정은 오타를 고치는 거예요. 잘못 적은 걸. 그래서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해. 등기 신청한 후에도 가능하지만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지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정정이 안 된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은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잘못 적었으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은. 그래서 6번의 답 4번입니다. 물론 6번 문제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80점 받는 범위는 벗어나는 문제예요. 정정 신청은. 물론 출제된 적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패턴입니다. 약간 뭐 수정만 했습니다. 현행법에 맞게 7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를 포함하여 모두 서명 날인하며 2명이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네, 확인 설명 의문대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명 점찍고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식의 기재 요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조문에는 서명 및 날인이죠. 이게 서명 점찍고 날인을 및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니어는 개업공개사는 제가 이 문제에 저는 제 개인 감정을 넣어서 적은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법 조문에 있거나 판례가 있거나 유권 해석이 있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적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선가 다 뺏겼다고요. 제 개인 감정이 들어간 글자는 하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니언의 개업 공개사는 매도인, 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입니다. 자꾸 현업을 생각하면 이게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현업에서는 어떻게든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사장님, 오빠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상태에 관한 자료 말이 안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합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적으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계약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불응한 경우 불응해도 됩니다.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니언 틀렸습니다. 하거나 이게 틀렸습니다. 하거나는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 하고는 엔드입니다.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귿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간판에도 책임자 성명만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사무소 광고할 때는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좀 입법의 불비로 판단은 됩니다만 리얼의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 이게 틀렸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는 임차인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취득 관련 조세를 적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임대차는 취득 관련 조세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이 확인 설명서 서식에 제외한다. 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임차인이 취득세를. 이거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 요령을 보면 됩니다. 우리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 뒤에 기재 요령을 보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리얼 그래서 틀렸고 기출문제입니다. 7번은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의 권리관계의 정면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 서식에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명시되어 있는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형도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금지행위. 금지행위 자체만 한 상태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데 매무수거 관직상투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결격사유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금지행위만 한 상태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금지행위를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한다 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해서 의뢰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는 처벌하지만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의뢰인도 처벌한다고 하면 무자격자가 몰래 간판 위조해가지고 달고 있으면 그 일일이 그러면 간판이 맞는지 등록관청에 이 사람 개업공개사인지 확인하고 매물 내놔야 되죠. 그 처벌 안 합니다. 무등록업자한테 매물 내놓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무등록업자는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중개보수인데 뭐 인터넷 같은 데 질문하는 거 보면 수수료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좀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용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기 2014년도에 수수료가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이게 2017년도 판례인데 개업공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고 유효합니다. 직접 거래하면 매물 싼 게 나와 있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직접 샀다고요? 직접 사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직접 거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고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겠죠? 또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자격도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금지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즉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중개보수 초과약정 그 자체는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중개보수만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했으면 900만원은 못 받을 뿐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거래계약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물을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거래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수임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죠. 그래서 매물 싼 게 나와 있다고 해서 실장 명의로 사는 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것, 애인 명의로 사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죠?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등이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1번에 개업공개사 등이 맨 밑에 정리가 돼 있죠.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개공 등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따라서 이 검증이를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검증이를 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뭐 다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답은 일단 5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1번 이게 좀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부터 있습니다. 44번. 44번에 12번부터 13, 14, 15 이 네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12번에 보면 2 플러스 1은 절대적 지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2 플러스 1인데 15번에는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지수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임의적 지수 또는 상대적 지수, 상등치, 임등치, 임취, 상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정지 두 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 한 번 위반 행위를 하면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 15번은 물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12번하고 13번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 지문 지금 19번에 1, 2, 3, 4번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 2, 3번이 기출문제 지문이네요. 4번하고 5번은 뭐 제가 거기다 넣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12번하고 13번하고 이걸 묻는 게 가장 많이 있던데요. 자, 한 번이 더 많은데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2 플러스 1은 절대적 취소인데 3 플러스 1이면 한 번이 더 많은데 왜 임의적 취소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 거기 44번에는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법 38조 1항 제8호는 제외한다. 이거는 적을 수가 없어서 안 적어놨네요. 13번에 안 적어놨는데 법 조문에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가로 안에 법 38조 1항 제8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이 2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 플러스 1이라도 절대적 취소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업무정지 세 번째니까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되고 13번은 뭐냐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 플러스 1인데 이거는 과태료 이게 없어도 이미 이게 2 플러스 1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한번 업무정지 한번 그리고 과태료 한번 받고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한번 했다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것처럼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 14번은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 두 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
1번 보면 최근 1년에 2회 업무정지, 과태료 한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면 이게 절대적 취소죠? 과태료가 한번 빠져도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잖아요. 절대적 취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요거는 임의적 취소 맞죠? 3 플러스 1. 이거잖아요. 3 플러스 1인데 과태료가 두 번 포함됐으니까 임의적 취소 맞습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4번은 최근 1년 안에 매수 신청들이 규칙에 따라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매수 신청들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맞고요. 답 5번입니다. 5번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행정처분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런 기출문제도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출제 안 되는 거는 지금 와서 처음 보는 거는 가감하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9번에 답 5번입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예, 업무 개시 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보증 설정 시기를 적어놨습니다. 1, 2, 3번. 처음에 가입할 때는 미리 가입 못합니다. 등록하기 전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등록업자는 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56번. 암기 프린트 두 장에 적어놓은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장에 책 한 권을 두 장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기 프린트는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조사 같은 걸 다 빼고 최대한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각 줄을 달아놓고 암기하는 걸 나중에 1차 시험 보고 쉬는 시간에 2차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 읽어봐도 됩니다. 그 대신에 미리 무슨 뜻인지는 다 알 수는 있어야 돼. 이게 다 줄여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태어나서 처음 본다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탁금은 사망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손해배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 장소 제공도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틀렸죠? 법제 30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손해라면 손해 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은 1억을 가입했는데 손해를 7억 입혔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고 나머지 6억은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1억 이것도 또 구상권 행사당합니다. 그럼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지 보험가입 한 만큼만 배상한다. X라고요.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한 만큼만 주겠죠. 우리 뭐 암보험 1억짜리 가입하면 1억만 주잖아요. 최대.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한 만큼 1억,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만 배상해 주겠지만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 무상중개는 손해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매도인이 10억만 받아주세요.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매수인한테는 설명 안 하고 10억만 받아달라 했는데 13억 받아가지고 3억 받아먹고 매수인한테 한 푼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한테 설명해야 되겠죠?
못 쓰는 땅을 이거 사면 떼돈 법니다. 그냥 이런 말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상중개,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무상중개라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안 받으면 손해 입혀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매도인한테만 왕창 받고 매수인한테는 보수를 안 받고 손해를 입힐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입니다. 10번의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라는 게 판례라고요.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주유소에 우리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1번, 2번 이게 같은 판례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죠. 2번. 그 다음에 3번은 소위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상물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유효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죠. 업자, 직업을 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저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중개해요. 등록 안 돼 있어요. 지금 무등록이라고요. 무등록이라도 한두 건 했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 직업으로 한 게 아니면 저도 친구 거 중개해주고 돈 받았어요. 개업공개사 아니지만 그건 받아도 위반이 아니다.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한두 번 하고 받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무등록업자, 업이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는 무등록업자는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간판 개업공개사라고 간판 달아놓고 중개업을 하는 건 처벌받죠. 그건 보수도 못 받습니다. 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보수 받는 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해설도 있죠? 해설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예, 해설에 그 판례 사건 번호 다 적어놨습니다. 2010-86525입니다. 예, 해설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못한다. 돈 달라고만 했고 실제 수령 안 했다면 처벌 못한다고요. 미수에 거친 경우는 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죄는 살인 미수도 처벌받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미수에 거친 경우 요구만 했지 실제 받은 게 없다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실제 받아야 처벌 받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12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